경기도 부천시에는 나무의 고양이 카페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문을 연 이곳은 아픈 상태로 구조됐거나 주인에게 유기 파양된 상처를 가진 15마리 고양이들이 지내는 보금자리입니다. 20살부터 구조를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양 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양이들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있는 아이들이 몇 마리 정도 되죠? 15마리 있어요, 여기.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라서 쉬시는 날이고, 네. 보통 여기 몇 시에 문을 엽니까? 보통은 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은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이랑 공휴일은 11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조금 일찍 당겨서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 좀 많이 오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냥 아름아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이제 한 달 반 넘었어요. 출근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세요? 일단 애들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 화장실을 주로 먼저 치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볼 순 없는데 전체적인 화장실 상태 보면 애들 그날의 배변 상태에 따라가지고 컨디션이 조금씩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엔 이제 씻기. 씻을 건 씻고 부족한 건 또 채우고 그게 보통 하루 루틴이에요. 커피나 이런 걸 따로 만들지는 않으시죠? 네, 저희는 따로 만들지는 않고 애들 안전이랑 위생 때문에 페트병으로만 돼 있는 완제품 음료만 취급하는 중이에요. 신고한 업종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동물보호업으로 되어 있고 동물전시업, 동물보호업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카페지만 고양이 쉼터. 그렇죠, 쉼터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에요.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형편이나 아니면 집에 계약 문제 때문에 고양이를 못 기르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유기묘 아니면 파양묘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계속해서 이제 구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쵸, 자리가 비면 나중에 구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일단 구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아픈 친구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보다는 지금은 치료 그리고 입양 요거 두 개가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예요. 다리에 붕대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던데 나비라고 하는 친구인데 발에 요만큼 한 1cm 정도 되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4주째 치료 중인 친구예요. 이제 두 달 조금 넘어가서 곧 세 달 채우는 애들이라 아무래도 길고양이였다가 발도 다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처음 구조됐을 때는 들깨한테 물려서 왔다고는 하는데 그 병원에 화상 치료 받으려고 한 두세 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아 이거는 개한테 물린 거보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태웠거나 아니면은 불이나 난로 같은데 발이 끼어서 그렇게 탄 거 같다고. 직접 구조한 아이신가요? 제가 직접 구조하지는 않고 먼저 이제 최초 발견하신 분이 보호소에 넘기셨는데 이제 보호소에서 입양도 못 가고 안락사 대기 명단에 오른 친구예요. 그래서 구조 해달라고 연락이 계속 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거절을 하다가 너무 저도 마음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 치료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제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 피는 안 나고 새살이 계속 올라오고 다행히 괴사되지 않아서 예후가 많이 좋은 편이에요. 복막염 치료 중인 아이죠? 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고 생활하는 것도 일반 고양이랑 다르진 않은데 많이 작은 편이에요. 복막염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못 자라는 그런 건데 지금 개월수로 보면은 거의 곧 있으면 7개월 차인데 4개월쯤 밖으로밖에 안 보여요. 복막염 치료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3일 차? 14일 차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다행으로 약이 잘 받아가지고 회복이 네. 빠른 편이라고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는 건 한 병에 9만 원 정도 일주일 좀 못되게 쓰는 것 같아요. 거의 90일까지 세 달 넘게 치료하는 편이에요. 이 친구도 골절이었다가 지금은 뼈가 다행히 또 잘 붙어가지고 뒷다리에 왼쪽에 골절, 오른쪽 골반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였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오자다리로 이상하게 걸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잘 붙어가지고
무슨 사고로 이런 건가요? 선생님 소견으로는 일단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걸로 소견을 받았어요, 처음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뚱거리면서 걷는데 캣티도 잘 타고 캣타운도 잘 타는 편이고 장난감 반응도 제일 좋은 편이에요. 아이들끼리는 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잘 지내는 편인데 요즘 요놈의 깡패놈이 요 깡패가 자꾸 큰 누나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녀서 네. 아무래도 파양이나 유기묘들이 있다 보니까 품종묘들이 많은데 네. 처음에 왔을 때는 흔하게는 귀신들기부터 시작해서 피부병 그리고 골절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로 돈도 많이 깨지고 상태가 너무 나쁜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 잡히고 귀신들기는 없고 피부병도 깨끗하게 나와서 일반 그냥 가정집 고양이 같이 많이 변했죠. 마니라고 해요. 많이 먹어가지고 마니랑 모는 남매이고 같이 파양이 돼서 왔어요. 파양 사유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때는 되게 심하게 허피스도 많이 걸려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조금 폐랑 기관지가 안 좋은 친구라서 주기적으로 병원 체크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저희 집 앞에 데리고 가라고 두고 간 친구들이고 원래는 세 마리였다가 한 마리는 허피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못 버티고 요 두 마리만 지금 살려가지고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모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하게 나은 케이스고 마니 같은 경우는 조금 폐 가끔씩 잡음이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이들 구조를 하신 건 언제부터신가요? 구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살 때부터고 길고양이한테 관심을 가진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부모님이 워낙에 시골에 사셔서 길고양이가 많은 환경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 주고 자취 20살 때부터 하면서 아 구조든 임시보든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게 20살. 24살이신가 4년째 되시나요? 그쵸 4년째 구조 임보 다 같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입양해서 그 아이들 이제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반려동물학과도 나오신 거예요? 네. 좀 더 배워야지 제가 이 친구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을 그쪽으로 진학을 했는데 1년 정도만 배우고 못 다니게 됐죠. 제가 사구체 신염이라고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려서 그거 치료한다고 잠깐 대학교를 못 다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그냥 그만두고 치료 받는 중이에요, 지금도. 지금 이제 약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스테로이드도 먹고 있고 고혈압약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에요. 이거 카페 하기 전에는 이제 다른 일도 하셨다고요? 네,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계속 일했었다가 지금은 그걸 7월에 퇴사를 하면서 이거를 창업을 한 거죠. 이제 여기 월세부터 아이들 뭐 병원비 치료, 네. 뭐 사료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신다고. 네, 아무래도 여기가 저희가 오픈한 지 초기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 병원비 그리고 애들 병원비 그 요번에 복막염 걸린 친구 병원비가 꽤 크게 나와서 한 달에 그래도 돈 200은 좀 나가는 편이죠. 병원비가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로는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알바 해보라고 해서 밤에 이자카야 서핑하고 있어요. 지금은 말이 이제 복막염 약을 먹이고 그리고 나비 그렇게 호랑이 이렇게 먹이는 편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친구들은 항생제 먹이는 편이고 고정적으로 먹는 건 지금 세 마리. 했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착하네. 다행히도 약을 다 잘 먹어주는 편이어가지고 약 먹일 때 고생을 좀 덜하는 편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중성화는 다 되어있나요? 네, 거의 다 되어있는 편이고 마리가 복막염 때문에 지금 중성화가 미뤄진 상태고 네 마리 정도 빼고는 다 되어있어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유기동물 그리고 파양동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마냥 좋게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한 번씩만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한 명이 이제 몇백 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좀 작은 관심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